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죠? 지금 이, 그, 마지막 가을에 이제 끝자락에 있는데, 아, 서리가 내렸는데도 이 아이들은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진짜, 아우, 저 노란 게 무엇일까? 산 쪽에 뭐가 이렇게 이쁘게 아주 이렇게 다소, 이렇게 소복소복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산국이에요, 여러분. 이 산국을 저는 해마다 채취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채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산국. 근데 감국하고 산국하고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구별을 해 드릴 텐데, 이 산국은, 맛이 약간 쓰고, 그리고 독이 있고, 약간의 독이 있어요. 그리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이나 한방이나 뭐 중국에서나 뭐 그 북한에서나 이 꽃에 대해서 말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얘는 일단 그 꾸준히 드시면, 그리고 장복은 하지 마세요. 차가운 몸이 특히 차가우신 분들은 장복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동의보감에도 그렇고 다 이게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 저는 이거 일단 그 고혈압이나 중풍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뭐 통증을 느끼잖아요. 이게 두통이 오고 막 그럴 때 차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로. 두통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게, 드시면, 꾸준히 그래도 드시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또 장수도 하고, 그래서 골수도 보호하고, 눈도 맑게 한대요. 그리고 왜그 숙취를 해소한다라 보니까 간에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간에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 되겠고, 위장도 편안하게 해주고, 오장을 돕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기나 두통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현기증이 있거나 그럴 때도 아주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열감기 났을 때, 그때 차로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두통, 위염, 장염, 이런데 아주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쓰셔야겠죠? 그죠? 심장도 튼튼하게 해준대죠? 기관지도 좋대죠? 폐에도 좋대죠? 지금, 저희가 요때 이렇게 따가지고 옛날에 왕언니가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벽에 밑에다가 두통에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벽에다가 만들어서 딱 선물을 했대요. 많이 심어가지고. 근데 두통 때문에 줬는데 두통이 더 온다고 그랬대요. 그게 뭐냐면 이게 너무 강해서 그래요. 이거는 벽에도 몇개안 놓으면 돼요. 몇개안 놓아야 돼요. 많이 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차로 드실 때도 두 송이, 세 송이 우려 드시면 되는데, 이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법제하는데, 그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소금에 뭐 이렇게 해서 뭐 끓여서 법제해라 그러는데, 훈기를 하라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이걸 그대로 말려갖고 색깔을 이쁘게 빼서, 그 다음에 드실 때 뜨거운 물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그 없애주고, 그 다음에 드시면,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거를 소금물에 해서 이렇게 법제를 해야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많이만 안 드시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꽃차로도 좋고요, 이게. 그다음에 술로 담궈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 왜 그냥 소주 드실 때 그냥 이거 한 송이나 한 송이나 두 송이 이렇게 꼭 넣어보세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한 송이, 두 송이, 그 정도 넣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술의 향기가 국화향이 나죠. 근데 이거를, 감국 같은 경우는 달고 평하고 독이 없으니까 감국은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감국은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감국을 감국하고 산국하고 같이 있는 데를 만나서 촬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 진짜 좋더라고요. 감국하고 산국은 크기에 바로 구별이 돼요. 감국은 꽃이 크고 이거 보세요. 지금 구별해 드릴게요. 자, 감국화. 요게 한 송이씩 이렇게 된 게, 한 송이씩 된게 있고, 그 무더기로 있는 게 있어요. 감국은 커요, 꽃이. 감국은 오른쪽은 크죠? 네, 커요. 근데 산국은 조그매요. 잎사귀도 감국이 크고, 산국은 조그매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걸 구별해 볼게요. 보세요. 이거는 크죠? 많이 크죠? 이 감국이 사실은 감국은요, 음력 1월에는 뿌리를 쓰고요. 그 다음에 3월 정도 되면 잎을 따서 나물로 우려서 드셔서 우린 다음에 나물로 드시고, 5월에는 줄기를 쓰고, 9월에는 꽃차를 하고, 11월에는 씨를 받아서 쓰고. 그래서 이 감국을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감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행운이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만났어요. 한 군데서 감국도 있고, 산국도 있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산국과 감국을 같이 비교해 드리지가 못했거든요. 크기를. 근데 저는 만났어요. 감국하고, 산국은 막 그냥 오밀조밀하게 많이 이렇게 뭉더기로 있지만, 산국은 한 송이씩 한 송이씩 이렇게 돼 있어서 보기가 편해요. 저하고 왕언니가 이거 발견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여보세요. 한 송이씩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네, 크죠? 이렇게 커요. 감국은 참 크죠? 이게 요즘은 여러분, 요즘은 많이들 그런 연구를 해서 보면은 이게 그 전립선에도 좋다 그랬네요. 전립선에도 뭐 폐나 간에도 좋다 그러고, 동맥경화,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 이런 데도 좋다 그러고, 전립선 암이나 그다음에 뭐 그런 거 너무 좋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관절에도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감국과 산국은 거의 효과가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력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그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쓰세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든지 장복하지 말아라. 장복하시지 말아라. 그리고 몸이, 이게 찬성질이기 때문에 몸이 차신 분들은 매일매일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활용하는 법을 이제 겨우내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한 3월경서부터 치유밥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가게에 전화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 가게에서 엔서링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휴업 중이라고 엔서링이 나와요. 저는 출근할 때 항상 산 쪽으로 출근하거든요. 왜냐면 저쪽 길 건너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멀어요. 거기서 이큰 또랑을, 큰 개울가를 중심에 두고 저쪽으로 큰 길이 있고 이쪽으로 소로가 있는데, 산 밑으로 소로가 있는데 저는 글로 출근을 해요, 일부러. 더 다른 느낌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이 밑으로 이렇게 차를 끌고 가면 너무나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들풀이 매일 바뀌는 모습. 와, 이꽃 보세요. 이쁘죠? 돌 바위틀 같은데, 이렇게 바위 같은데 위에 피어 있어요. 특히 저기 감국은 그래요. 와우. 이제 말렸어요, 제가. 저희는 그늘에다가 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늘에 안 말리고 건조기에 말렸어요. 그냥 건조기에 말려서 이렇게 말리니까 깨끗하게 색깔이 나죠? 요 색깔 나는 거를 아주 두 송이, 많아야 세 송이. 와, 요거 이제 보세요. 자,
요 조그만 게 산국이고요. 요렇게 큰 게, 조금 큰게 감국입니다. 구별을 확실히 하시겠죠? 제가 감국도 산국도 이렇게 따갖고 이렇게 비교해 드렸어요. 보이시죠? 오른쪽은 산국, 왼쪽은 감국. 이렇게.